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남자가 참지 않고 결혼이 쉽게 깨는 사례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여자분한테 정말 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보통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선택은 남자한테 있거든. 근데 남자가 이걸 깨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사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혼한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캐치하지 못해요. 앞으로 필터링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결혼 시장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남자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패폭을 하자면. 뭐 여자분들은 반만 결혼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만 결혼이 가장 적습니다. OECD 꼴등이에요. 왜 자꾸 통계랑 기싸움하려고 합니까?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소득 동절 지수가 가장 낮아요. 소득 동절 지수가 낮다는 건 뭐냐 하면 소득 편차가 심하게 나는 사람이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남녀 소득 편차가 많이 나는 사람.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한국은행에 보면 우리나라가 소득의 재분배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소득의 재분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이제 넘기는 거 있죠. 분배되는 거. 이게 이혼하면서 일어납니다. 이혼.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뭐 여자들은 이 결혼으로 인생이 역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되겠냐고. 앞으로. 남자가 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응해줄까? 남자들 점점 독해지고, 매운맛을 변하는데. 앞으로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남자만큼 안 벌면 결혼 안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 시장에 남자만큼 안 들고 오면 결혼 안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뭐, 남자한테, 나는 아파트 30평짜리 시축 간다. 좋습니다. 수도권도 한 5억은 하지 않나? 5, 6억 하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3억 가져올 테니까, 님 3억 버텨요. 아니면 대출 똑같이 받아. 주담대도 똑같이 받아. 남자 쪽 받지 말고. 똑같이 평등하게. 여자분들 이거,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냐고. 생각보다 못합니다. 여자분들 그건 몰라. 결혼 시장에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산에 비해서, 본인의 능력과 자산은 형편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좋아하는 남자 있을 거야. 그 남자 한명 잡아서 결혼하면 돼.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은 엄청 많아. 근데 안 되잖아, 이제. 점점 안 되거든요. 지금 남자들 기준은 어떤 거냐면, 나이가 차버리잖아. 그럼 한국인 답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외국으로 떠납니다. 외국으로 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와요.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늘것 같아요? 점점 늡니다. 결국 그러면 이 결혼 시장에서 한국 여자분들은 남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예, 숟가락 퍼주는 거예요. 외국 여자들한테. 여기 자리 많으니까 결혼하러 들어오세요. 우리는 깜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앞으로 남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순종적이고 여자한테 헌신하고 여자 편 들어주고 돌아가지 않아요. 여자분들 남자를 잘 몰라. 남자 여자를 잘 모르는데 여자는 진짜 남자를 몰라요. 남자 노동구는 뭐냐면 바뀌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임계점이 도달해서 임계점 넘어가서 바뀌잖아요. 두번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1번 봐봐. 1번. 한번 초식화 되니까 지금도 초식화잖아. 몇십 년째. 그래서 여자분들 아셔야 돼. 앞으로 남자들 답 없으면 결혼 안 해. 그리고 얼굴 하나 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외모 하나 가지고. 사실 뭐 외모 진짜 이쁜 사람 얼마나 있어. 다 성형 아니야? 성형과 미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사람 많지만 예쁜 사람은 별로 없어.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뻐 보이는 사람 많아요. 성형이나 또 화장으로. 예뻐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약간 그런 거야. 우리 길 가다가 좀 꾸민 여자 있죠? 그러면 와 정말 예쁜 여자 보면 사람이 멈춰요. 멈춥니다. 정적이. 근데 성형과 미용으로 예쁜 사람 어떤 느낌이야? 와, 저 여자 눈 했나 보네. 코 세웠네. 와, 멀리서 티가 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뻐도 결혼 못하는 건 문제 있는 거야. 예뻐도 결혼 못하면 진짜 문제 있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예쁘면 결혼하기 쉽거든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여자분도 인정하시죠? 근데 나이가 찼음에도 여자가 외모가 괜찮은데 결혼 못했다. 그럼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쁘면 안 됐습니까? 아니, 예쁜 사람 평생 안 늙어요? 늙잖아요.
늙어서 예전 모습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 살 안 찌나요? 주름 안 생기나? 다 생기잖아. 그리고 나이 먹어 예쁜 건 사실 예쁜 게 아니야. 그 관리를 잘한 거지. 말 똑바로 해야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나이 찬 여자는 사실상 답이 없어요. 나이 차고 돈 없으면 사실상 끝이야. 끝. 끝이에요. 그냥 나이 차면 돈이 많아도 힘들어 이게. 네. 돈이 많아도 힘들어요. 우리 카이샤는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여자분들 전문직 중에 노처녀도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 네. 왜 맞냐 하면 눈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을 많이 하느라 홍길 놓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료라고 이렇게 접점이 없으면 결혼 못해 이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능력이 좋으면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 여자 분명히 뭐 공부도 잘하고 잘난 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 잡아 먹을 것이다 이런 좀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꺼리죠 이게. 생각보다 뭐 능력 좋은데 나이 차는 여자분들 있죠. 전문직 분들이 결정사에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물론 그런 분들 좋은 여자예요. 좋은 여자인데 그런 분들 결혼 힘든데 능력도 없고 나이 찬 사람 결혼하겠냐고. 좀 상식적으로 봅시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 개업 부모입니다. 아니 부모요. 왜 자꾸 여자한테 안 소리를 쳐야죠.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자꾸 안 좋은 소리 치부할 게 아니라 들을 말은 좀 들으세요. 언제까지 기꾼형이 듣기 좋은 말만 채울 거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도 여아들 잘 좀 보고 결혼쯤 했으면 좋겠다. 여아들 보면 좀 쫌스럽게 보여도 이것저것 따지는데 남성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아 요즘엔 따져요. 요즘에는. 요즘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듣는 소리가 뭐냐면 남자를 쪼잔하다, 야같다 얘기하는데 극찬이에요 극찬. 네, 칭찬이에요 칭찬. 네, 욕이 아니야. 남자가 왜 이런 것도 안 해줘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남자가 야 네가 먼저 가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너 차 타면 여자 문 열어줘야지. 이제 직접 열어야 돼 직접. 직접 열어야 된다니까. 속눈이 없어 발이 없어. 본인이 공주야? 뭐 장착한 정도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안전벨트 본인이 낼 수 있잖아요. 매세요 그냥. 언제까지 대접 받으려고 해. 별 대단할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남자 운전하면 차 가지 뭐라 하지 마. 그럼 가다가 떨고 옵니다. 가다가 떨고 버려요 그냥.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 오니까 이거 타고 가세요. 갑자기 내려버려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야 남자가 치사하다 나쁜 남자다. 뭐가 나빠 이게. 여자가 갑질하는데 맞잖아요. 여자 갑질하는 거 안 나빠요? 솔직히 이건 사이코 아니야 맞죠? 여자들은 갑질 비교 남자 능력 재고 따지고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걸 밥 먹듯이 하잖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까먹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까먹죠? 몸이 베이다 보니까 다들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야? 뭐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 이제 소개팅도 안 될걸? 소개팅도 잘 안 돼. 남자 소개팅도 잘 안 나가. 일단 좋은 여자 소개팅은 안 나와요. 예, 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분들. 여러분 소개팅 해가지고 멀쩡한 여자 나온 거 봤습니까? 좋은 여자 나온 거 봤나요? 많이 없어. 이 소개팅은 여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남자들이 찝찝되지 않는 거야. 남자들이 찝찝되지 않고 이제 관심 안 준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이게. 여자들은 그런 말 하지. 주변에 좋은 남자 없다는데 니들은 보통 수준 안 되냐. 어? 여자는 보통 이하가 질비해. 보통 이하가. 게임으로 얘기할까? 남자는 그래도 한 6, 7은 돼. 10에서 6, 7. 근데 여자는 3 이하에 3. 3, 4만 GB에 보통 이하도 안 된다니까? 여자들 웃긴 게 자기가 학군데 자기가 초보인데 자기가 꼴등인데 완전 꼭대기인 사람 오네요. 말 됩니까 이게? 왜요? 드라마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현실이 구분 못해?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아플 거예요. 정말 좀 아플 거야. 근데 앞으로 남자들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따질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것저것 따지면 필턴이 많이 됩니다. 여자분들이. 필턴이 정말 많이 돼. 일단 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 쪽 집안이 가난해.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편부모 가정이다.
이혼 가정이다. 그러면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좀 아플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래도 될 겁니다. 집안까지 소속들이 따질 겁니다. 부모님 직업이 뭔지,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채무관계 어떻게 되는지 따질 거예요. 왜 따지면 안 됩니까? 아, 그렇잖아요. 이게 치사하다고? 그럼 자기도 따져. 아버지 쪽, 남자 아버지, 어머니 쪽 자산 따지라니까? 자기도 따지잖아. 근데 우리는 왜 안 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따져버리면 필터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남자 입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이런 생각 듭니다. 아, 내가 굳이 결혼해야 되나? 밸런스가 안 맞는데? 분명히 저런 없는 집안에 결혼하면 빨대고 없는 사람도 많을 텐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나보고 도와달라 할 테고, 돈 문제 생기면 나보고 도와달라 할 건데, 많이 보이는데, 뭐 저런 집안에 자는 여자 뻔하겠지. 그럼 결혼 엎어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여자 사치가 심하다. 이것도 못해. 사치가. 여자분 인스타 관리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남들 인스타 보고, 아, 이 여자 상태 안 좋다고 하면 이제 안 만날 거야. 그래서 이 결정사 같은 데 보면 그 커플 매니저가 어떤 얘기하냐면 인스타 지워라고 하잖아. 네, 약점 된다고. 그래도 인스타 안 지울걸? 인스타에 워낙 열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남들이 많이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남자가 손해보는 결혼, 왜 결혼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뭐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멘탈 좀 챙겨요. 개념 좀 챙겨. 멘탈 개념 없는 사람도 많아. 물론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결혼하겠다고 나와. 그걸 왜 받아줘야 되냐고. 안 받아준다니까. 지금 20대 남자들은 여자들 멘탈 상태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이게. 정신병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대. 상중하. 가볍냐. 중간값이냐. 심하냐. 여자들은 뭐 자기 딴에 정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말한 본인이 정상이 아니야. 본인이. 그래서 앞으로 결혼이 좀 빡세질 겁니다. 국내 혼인율은 안 올라갈 거예요. 국제결혼 혼인율은 올라갈 겁니다. 이제 남자들이 밸런스를 맞춰 나갈 거거든요. 결혼시장에서. 반만 결혼 많아지고 반만 결혼 못하는 여자집 집안은 결혼시장에서 아웃.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쪽 이제 집안에서 뭐 돈도 없고 여자도 이제 그만 능력이 없어. 특히 여자분들 취집하려고 나오잖아요. 끝이야 끝. 집에 가라 그래.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